저녁 약속을 두 분이 제의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 예. 이재명 후보. 예. 이낙연 전 대표. 하나, 둘, 셋. 오늘은 긴 설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재명 저격수로 통용되니까요. 오늘은 신정연 의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의회의 젊음과 열정과 멋짐을 담당하고 있는 신정연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밸런스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SNS에 네. 자녀분 사진이 엄청 많아요. 그렇죠. 두 가지 중 더 네. 어려운 건 네. 한 달 동안 독방 육아 네. 한 달 동안 새벽까지 야근. 하나, 둘, 셋. 독방 육아! 어우, 독방 육아. 아, 이게 사실은요. 육아라는 걸 경험하기 전까지는 육아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육아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침과 점심 저녁 체력을 구분하지 않아요. 오롯이 24시간을 아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했었어요. 독박 육아를 하도록 만드는 이 사회는 야만적인 사회다. 육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오롯이 감당할 수가 없고요. 필요하다면 국가가 지원을 함으로써 더 많은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은 게 전 육아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여성 여러분? 네. 예, 남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백엔 구스. 계속 틀려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새로이 잘도 잔다. 오늘 밤은 좋은 꿈을 꾸어라. 땡! 여러분, 가사라는 거는요, 우리 아이가 기쁘게 웃어주면 된답니다. 저녁 약속을 두 분이 제의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 예. 이재명 후보. 예. 이낙연 전 대표. 하나, 둘, 셋! 오. 이낙연 전 대표 가겠습니다. 오. 예, 예. 굳이 제가 또 이낙연 대표를 만나고 싶은 이유는 정치인으로서 패배 이후의 삶이 너무 궁금해요. 큰 선거를 지셨지만 또 이 순간을 어떻게 견디시고 다음 정치를 어떻게 꿈꾸실까? 또 정치 입문하고 이제 3년밖에 안 된 저 같은 청년 정치인에게는 그런 분의 고뇌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어요. 어디 계십니까, 이낙연 대표님? 찾아갈게요. 연락 좀 주십시오. 저 이재명 지사 사랑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네. 굉장히 활발한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신의원 캠프에 합류해서 네. 중요한 직책을 맡아주시게 간다, 안 간다? 예예. 예. 하나, 둘, 셋! 간다. 예. 오. 그건 당연히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당과 당, 그리고 또 시대의 어떤 가치와 가치가 붙어서 싸우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던 제 입장에서 그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냥 주저하지 않고 가야죠. 기꺼이 합류하겠다. 네, 그럼요. 예.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 예. 영상 편지 한번 해보시죠. 네, 지사님. 좋은 정치, 좋은 정책의 핵심은 좋은 레드팀을 듣는 겁니다. 입에 바른 소리, 귀에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부서가 팀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 해야 될 말들 잘 해드리면서 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저 더 이상 미워하지 말아주십시오. 예, 저는 지사님 미워하지 않습니다. 뿅뿅.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 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최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되셨는데요. 평소 이제 다양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 철학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목적인 정치. 무슨 말이냐면 정권, 권력의 획득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될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중요한 건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정치는 수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정치가 그리고 또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정치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통해서 끝까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은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시민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같이 머리를 맞대보는 것이죠. 재미난 얘기인데 너는 정치하는데 꼭 도의원이 아니라 도지사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142명 중에 한 명으로서의 나의 어떤 한계를 틀지우지 않고요.
도지사는 도정 모든 게 다 도지사의 몫인데 도의원도 응당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지사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결과가 어찌 보면은 많은 분들에게 효능감을 줄 수 있었던 이 결과가 된 것 같고, 처음 약속했던 사람이 목적인 정치, 이것을 이뤄갈 수 있는데 좋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올해 경기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성평등 임금 공시제가 무엇이고 왜 도입이 필요한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모든 기업 기관에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데이터로 계속 공시를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근데 경기도도 시도해 본 적이 있었어요. 작년과 올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당시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의 공공기관에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공공기관에는 같은 직급의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답변. 들어보니까 그럴싸하잖아요. 하지만 A라는 기관이 있을 때 토탈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의 격차를 딱 열어놔 보면은요, 경기도가 약 35%의 격차가 나요. 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성에게 주어지는 주된 일자리가 소위 말하는 급식이나 환경 미화 혹은 무기계약직과 같은 급여가 낮은 쪽에 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의 데이터로 볼 수 있어야지만 왜 여성에게 주어지는 임금이 왜 이렇게 낮을까를 1번 알 수가 있고요.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정규직이고 누군가는 무기계약직인데 이 같은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에는 왜 여성이 많이 몰려있고 정규직에 남성들이 많을까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 자체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통계가 없다라는 건 집행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통계를 통해서 개선할 의지를 우리가 다듬는 것이고, 어떤 정책을 통해서 이 공공기관의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민간 기업에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모티브를 만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주 유의미하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 행감에서 이거 지적하자마자 제가 곧바로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내년도에는 경기도의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성평등 임금 공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6월 예.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네. 의원님 출마하실까요? 출마 여부와 함께 네. 내년 계획 및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네, 저는 처음 출마할 때 시민들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당선과 동시에 다음 선거 준비하는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다음 선거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하기 힘들죠.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약속드린 것들은 너무 많은데 약속드린 것들 중에서 여전히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음 선거에 출마해서 열심히 뛰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기보다는 남은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애쓸 것이고요. 의정활동을 하면 4년 동안 사회적 약자로 분리되셨던 분들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정치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이라고 봐요. 힘없는 자들의 마지막 보루, 힘없는 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울타리 바깥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그 누구도 시선을 건네지 않는 분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 그게 당장에 표가 되지 않아도 기꺼이 손을 내밀고 그곳에 다가가는 거, 그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제가 해내지 못했다는 그 아쉬움이 늘 있기 때문에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